안녕하세요, 햄토피아입니다. 모든 생물들은 태어남이 있다면 끝도 있기 마련이죠. 햄스터 또한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정해진 수명이 있는데요. 햄스터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약 2년에서 3년 반 정도라는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인간과는 다른 생애 주기를 가지고 있겠죠. 그렇다면 햄스터의 나이는 인간 나이로 환산했을 때 언제가 몇 살일까요? 헷갈리실 집사님들을 위해 햄토피아에서 준비해봤습니다. 다만 이 영상에서 환산한 나이 계산법이 절대적인 건 아니니 참고용으로만 간단히 봐주세요. 헬로 햄토피아. 햄스터의 성장 속도는 강아지나 고양이에 비해 5배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햄스터가 태어나 생후 10일까지는 사람 나이로 1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완전 아기 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생후 20일, 약 3주가 되면 2살이 되는데 이때부터 젖을 떼는 시기라고 합니다. 성장에 성장을 거듭한 햄스터는 생후 30일쯤 되면 사람 나이로 5살에서 6살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때부터 어미로부터 독립을 하기도 하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해 가기 시작하는데요. 생후 60일까지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는 햄스터이지만 60일 이후로는 완만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생후 2개월 때부터는 임신 가능한 시기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배 적정 시기는 절대 아니랍니다. 사람 나이로 따지자면 12살에서 15살쯤 되는데요. 사람 나이 20살이 되는 생후 4개월 반부터는 교배 적정 시기가 된답니다. 그렇게 생후 9개월까지 교배 적정 시기를 거치다가 생후 1년 인간 나이로 환산 하자면 30살 정도가 되는 시기를 거쳐 1년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서서히 시니어 시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1년 6개월을 인간 나이로 환산하면 52살 정도가 되는데요. 서서히 신체 능력이나 생식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고 관절이 약해지면서 부상도 쉬워지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답니다. 1년 9개월에 접어들면 인간 나이로 60살이니 노령 햄스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2살이 되면 사람 나이로 75살이 되기 때문에 서서히 햄스터 수명에 가까워져요. 2살이 되면 활발히 행동하는 움직임도 줄어들었을 것이고 행동도 느릿느릿해 집사님들 입장에서는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2년 5개월이 접어들면 인간 나이로 약 90살, 3년이 되면 인간 나이로 100살 정도라고 볼 수 있답니다. 햄스터 수명 자체는 종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수명이 2살에서 3살 반 사이까지라고 친다면 3살이 지난 햄스터를 보호하고 있다면 장수햄찌를 잘 케어하고 계시지만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시기 라고도 볼 수 있어요. 다른 반려동물에 비해 수명이 짧아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하고 싶은 마음은 집사님들의 만국 공통 마음가짐일 텐데요. 건강한 식사를 제때 제공해주고 케이지 안에 쳇바퀴를 꼭 설치해 적당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해줌과 더불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햄찌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햄스터 나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번에 또 만나요.